이거 괜찮다. 밀가루 끊기 vs 고기 끊기 역대급 토론회. 맛있는 녀석들에서 했네요. 역대급 난제. 근데 이거는 애초에 논제가 조금 고기가 너무 유리해. 밀가루 끊기 아, 괜찮다. 괜찮네. 괜찮네. 왜냐면 밀가루로 면도 만들지, 과자도 만들지, 다 있잖아. 코트야, 쌀국수 먹으면 그만이야. 쌀국수. 그러니까 나도 약간 면 생각했는데 밀가루네. 밀가루 자체를 포기한다. 저는 고기를 끊어봤습니다. 고기는 대체 가능하다. 밀가루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고기라고 하면은 이제 생선도 마찬가지 아니야? 생선, 낙지,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고기 아닙니까? 해산물이라고 불려야 되나? 조개도, 조개는 이제 어패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냥 고기는 말 그대로 육고기. 육고기를 뜻하는 거라면, 또 다르네. 고기는 범위가 너무 커.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게좀 있는데, 논제를 우리는 이렇게 가봅시다. 밀가루 곡식 끊기로 해야 될것 같아. 곡식 끊기. 예. 네. 곡식 끊기 vs 조직 끊기. 곡식 끊기 vs 조직 끊기. 아니,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지. 어패류, 뭐 문어, 이런 그 조직 덩어리들 있잖아. 그 살아있는 생물의 조직 덩어리. 이거 못 먹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이제 조개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예, 낙지 뭐 이런 애도 못 먹고 그냥 해산물 아예 못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예, 멍게, 해삼 뭐 이런 거 아예 못 먹고, 그 조직 끊기, 곡식 끊기. 예. 그럼 어떻게 해? 완전 비건? 비건으로 살기? 아, 그럼 당연히 육식으로 살기지. 내가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이렇게 그 포함시키는 건지 알겠지? 한마디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간다 치면은 이제 쌀국수 못 먹어요. 그리고 호밀 빵못 먹어요. 현미? 이딴 거 못해. 그러니까 가지치기 못한다는 얘기지. 보통 이제 밀가루 돼 있는 면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거 자체를 못한다는 거, 관련된 것들을 아예 못하는 거지. 예. 밥도 안 되지. 예. 아니, 밥도 사실은 그거, 시대 갖고 떡으로 만들고, 조랭이 떡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게 약간, 그렇게 되고, 또 그것도 면처럼 얇게 뽑으면 쌀국수가 돼버리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해야지. 하려면 곡식 끊기, 조직 끊기. 그러면 나는 이제 곡식 끊기로 할 거야. 나는 고기만 먹고 살 거야. 세상에 수많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한 이유는 딱 보면은 나오잖아. 맨 마지막에 쌀국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면 종류는 어떻게 할 거냐, 평생 면을 못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쌀국수가 있잖아 하면 이렇게 되잖아.
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몰입감 떨어져 버렸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런 것들을 싹 다 포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단어를 말해봐. 살점 끊기? 말도 안 돼. 지들도 지금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 하잖아.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인권 근화. 남자 탈의실 CCTV 설치하고 알몸 촬영한 골프장. 근데 취시하고 넘어갔나? 남자들은 뭔가 탈의실에 CCTV 있어도 신경 안 쓸 것 같긴 하다. 남자들만 보겠지 뭐하고. 아닌데? 신경 쓰이지. 내 알몸을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더러운데? 미친놈인데 저거. 아 키고 너 고등학교 다니. 아 그때 난리 나겠네. 내가 왜 이렇게 나왔지? 아 그냥처럼 들어오는 말에 딸아이가 정색을 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누가 이렇게 나으래? 아차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한 차례 신경전이 있었던 터라 괜히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경쟁해서 이기래? 어? 네가 경쟁에서 이겨서 나온 거잖아! 누가 경쟁에서 이기냐고 왜! 네가 그쪽에서 경쟁에서 이긴 거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재밌는데? 이 약 물고 이게 웃김? 이게 웃김 하면서 막 시니컬한 애들은 죽을 때까지 아싸로 살 듯. 재밌는데 왜? 샘 카스 안 볼게요. 샘 스미스가 너무 과해. 노래는 좋은데 그래서 킹받아. 샘 카스 안 볼게요. 호감이네. 2만원짜리 계란말이? 와 이거 2리터짜리 페트병 아니야? 아 1.8인가? 미쳤다. 이거 2만원이면은 인정해야지. 와 달걀 30개 들어간대. 양파, 당근, 햄, 김, 깻잎, 파, 단무지, 날치알, 어묵, 청양고추까지 11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기왕이면은 달걀말이 크게 만들어달라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냥 달걀 한 판 써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딱 봐도 옛날 것 같죠? 자료가? VJ 특공대 엄청 옛날이겠죠? 계란 한 판에 막 2,800원, 3,300원 하고 막 약간 이런 때 아닐까? 지금은 지금 한 3만원 받아야지.
계란 한 판에 막 9,000원, 8,000원 막 이래 버리잖아. 지금처럼 했다가는 4월부터 범칙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합니다. 학생을 태운 학원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줄줄이 적발됩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하셨어요. 면허증까지 제시면 지금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차량을 출발하라는 우회전 녹색 신호에는 까놓고 얘기할게. 이거는 법을 적용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 자체.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뭐 뉴스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건 조금만 봐도 거의 알려지지 않나 나는 솔직히.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 못 보는 운전자들이 난 되려. 계도 기간을 또 주잖아. 그죠? 전방주 시태만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모르면 맞아야지. 그러고 나면 이제 딱 고쳐지지. 미국 녹스 카운티 시장 글렌 제이콥스라는 사람인데 빡세게 생겼네. 연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But yeah, man. That's not all. 아 데커드 키, 아 데커드 케인 케인 하니까 난 디아블로 해가지고 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데커드 케인이라 그랬네. 그 저기 레슬링 WWF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거기 나온 그 케인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랑 케인이랑 합치니까 데커드 케인이 돼버리네. 하나의 쇼맨십을 한 거네. 아, 그 제 자료입니다. 엑스박스 사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해보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신형 패드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자야 되는데 많이 못 자고 6시간 정도 게임했었는데 진짜 액박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60만원도 안 하니까 사세요 여러분들. 예. 대도 않는 뭐 150만원, 180만원에 데스크탑 하나 맞추는 것보다 어정쩡하게 데스크탑 하나 맞추는 것보다 저런 엑스박스나 플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훨씬! 여자들이 뽑은 의외로 섹시해 보이는 순간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에? 타투가 있을 때? 여름에 반팔 입었는데 팔뚝에 타투가 좀 있으면 반전 매력 있다고? 어? 섹시한데? 대놓고 섹시한 것 같다. 담배를 잘 피울 때 섹시하다. 에?
따귀를 피고서 멍기가 이렇게 면기가 이렇게 촥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 그때 좀 섹시한 것 같다. 약간 퇴폐미 같은 게 느껴진다. 토마디. 아, 요런 느낌으로. 토마디 예시 짤이 딱 나오니까 뭐가 섹시한지 딱 알 것 같다. 전혀 공감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지. 그냥 잘생긴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그거 자체가 멋있게 보이고, 잘생긴 사람이 타투를 하면 그거 자체가 또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사람이 섹시할 확률이 높고, 그죠? 내가 예상했던 건 전혀 그게 아니었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좀 섹시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문신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예. 그 조금 잔인한 소식인데요.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게 손이 물려서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2일 제주시 애월읍의 소재 한 동물농장에 후배네 가족이 놀러를 갔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봐 라고 얘기를 하고 일행들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도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했고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 알고 보니 토끼가 아이의 손가락을 베어물고 먹고 있었다고. 절단이 돼서 단면이 보이던 상태였다고. 후시딘 가지고 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고.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고 응급수술로 봉합을 했지만 결국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져 버렸다. 손해 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이 나간 사례가 없다고,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서 붙였다고 하네요. 아이는 현재 통원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서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통화를 연결하니 공항이라 바쁘다고 끊었다고 하네요. 추후 제시한 병원비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 아빠가 되는데 이렇게 후배 가족 이야기가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당시 영상이네요. 아이구야. 방치한 부모를 탓해야지 저걸 토끼를 죽이니 많이 하고 있네. 토끼의 이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부모에게 과실 7, 동물원에 과실 3 이렇게 주고 싶네요. 백종원 예산시장 민심이 안 좋아졌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이번에 좀 갔다 왔기 때문에 호들갑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곳이거든요. 상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 백종원 예산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상 재미 보는 사람들은 이 D자 이 시장, 이 시장 내부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D자로.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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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느낌인데 여기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좀 소득 그 이득 보는 구조고, 여기 밖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 있는 이런 그 골목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분들에 비해서 크게 이득을 못 보는 구조다. 차 댈 곳이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는 거지. 차가 많으니까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질 수도 있겠어요. 주차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차 댈 곳을 찾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도는데, 사실 그런 유동 인구로는 우리는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다. 드시는 데는 잘 되시고 안 되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여기 내부에 이제 있는 그 디귿자 그 시장 내부 말고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뒷짐지고 그냥 강 건너 저 이런 구경하는 거지. 참 우리는 안 되는데. 예. 예산시장 상인 인터뷰가 나왔는데 백종원 덕에 사람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음식을 먹는 곳 말고 다른 가게들이 잘 안 되고 먹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댈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백종원이 그 정도 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랑 상인들의 목 아닌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백종원이 회사 비용 들여서 시장 활성화에 투자해줬는데 그 방문객들을 어떻게 시장의 다른 영역까지 끌어들일 것인가는 자기네들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끝까지 남탓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불편했다. 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쓸데없이 변화시키지 말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노잼에 볼 것도 특별히 없고 딱히 갈 일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 모여들게 해줬으면은 그 다음은 좀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래서 공짜로 뭘 해주면 안 되는 것 같다. 소외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시간 돈 들여서 집객이 한 달에만 10만 명씩 되는 상권을 만들어줬는데 젊은 사람들 오니 젊은 사람들 니즈에 맞게 노력부터 바꿔서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제 옷만 들어놓고 팔면 누가 사냐고 그거를 대체. 댓글창 여론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네. 예산에 10년 넘게 살았던 충남 그 거주한 그 10년 토박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시장 대부분의 기존 소비층은 50대에서 70대. 예. 그마저도 전문 의류, 식당이 아닌 생필품, 미용, 약품, 어르신 생활복 같은 생활용품이 대부분이었다.
식당가가 몰려있는 곳은 시장 쪽이 아니라 아파트 빌라촌 쪽에 가까운데 애초에 여행객이 소비할 품목 자체가 아닌데 근처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이 예산시장으로 생필품 또는 장을 보러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지상 주차장이 백종원 시장 앞에 있다. 그래서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이용하던 주 소비층들, 예, 그 주민들은 차를 대지 못하고 주차장 있는 근처 중대형 마트로 가서 생필품을 사러 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백종원 그 예산시장 때문에 있던 손님들도 놓쳐버리는, 시장 주차장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데 소규모 공영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20대 이하의 규모, 그마저도 예산 시내 자체가 면적 대비 차량이 많은 동네인데 장날 되면 대부분 꽉 차 있지만 근데 애초에 여유롭지도 않은데 관광객들까지 온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결론은 상인들이 말하는 건 아이 씨발 저긴 잘 됐는데 우리 가긴 왜 안 와? 이게 아니다. 기존의 구매자들은 주차 자리 없어서 못 온다고. 이미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던 50대, 70대에게 업종 변경을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자체가 주차 자리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인분들 입장도 좀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트야. 사람 많이 오게 만들어줬으면 지들 돈으로 주차 공간 늘리던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냐, 떨어지는 수혜까지 떠먹여줘야 하냐, 키우키우. 이건 지자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긴 하네. 전 상인분들도 좀 공감이 갑니다. 네. 야, 킹민재 8.1. 디아블로 4 추측과 쇼케이스 날짜. 여름에 디아블로4가 출시된다. 천국과 지옥 사이의 전투가 격렬해진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에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했는데 6월달인가 그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해보려고. 외모 간지 1티어. 뭔가 좀 기괴하네 생긴 게. 눈동자가 작아서 그런가? 눈은 완전 동양인인데? 특이하네. 와. 헐. 기계 끝판왕이긴 하다. 마크 주커버그는 레틸리언 그 자체다. 요즘 미남 vs 옛날 미남. 요즘 미남이군요.
중간에 중국인이 한 명씩 섞여 있는데 누구예요? 진짜 잘생겼네. 그니까요, 그죠? 왜 자꾸 중간중간에 미남이 아니라 미친 남자가 보이지? 씨발 개새끼들. 머리부터 머리를 약간 어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 애기는 거꾸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 저 여성분이 엄청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즉사한 거 아닐까? 와 아이고야 튜브 피셜 여행 갔던 나라 중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 얼만데? 배달시켜 먹는 게 나을 정도인데? 포도 한 송이가 10,000원 딸기 20,000원 한국 비싸긴 하지 담배꽁초 줍는 게 이게 돈이 되네요? 1g에 30원 200g 이상 되면 보상금이 나온다 구청에서 담배 피고 꽁초 모아서 팔아야겠다 주정뱅이는 빈병 팔고 꼴초들은 담배꽁초 팔고 괜찮네 인간이 마셨던 최초의 술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인류 최초의 술이라고 꼽히는 이 미드 곰돌이 자연 상태의 벌집을 곰들이 벌집을 파헤치고 남은 꿀에 빗물이 섞이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서 꿀술이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구석기 시대에 수렵인이 마셨다. 아, 꿀로 술을 만들어서 벌꿀주 인류 최초의 술이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인류 최초의 술인데 벌꿀 술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달달할라나? 야 바바라 팔비는 늙지도 않네 여전하네 진짜 이쁘다
초등학생 ASMR 유튜버야? 아이 귀엽네. 먼저 대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대창 이렇게 주워서 뭐죠? 이걸 대체 왜 먹는 거지? 맛은 그냥 기름 한 바가지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불닭쌈. 아 매워. 먹을 땐 안 매웠고 먹고 나니까 1, 2, 3 하니까 엄청 매워졌어요. 매울 땐 기름을 한 바가지 먹어볼까? 안 매운데 기름 세 바가지 먹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어우 느끼해. 매운 게 사라지니까 느끼함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맵고 느끼해서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귀엽네. 빛의 초딩이네. 초딩들 유튜브 영상 나올 때 보면은 진짜 한 불과 3-4년 전만 해도 미친놈들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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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기럽 이지라라는 새끼도 많았는데, 그 누구 저격합니다 누구 저격합니다 하면서 대도 않는 짓거리하고, 그게 이제 어둠의 초딩들이고 빛의 초딩은 따로 있었지. 아 인어공주 실사와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군요. 와 뭐야? 으악! 으액! 뭐야? 각도랑 조명이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장원영 데뷔 전에 카카오 스토리 인성 논란. 아이고 이거 애기를 완전 잡들이 하네. 아니 날쪽부터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씨발 미취학 아동일 땐 좀 냅둬라 이 개새끼들아. 별거 안 했는데? 잘 컸네. 그래 난 또 뭐 좀 꼬투리 잡는가 해서 괜히 보지도 않고 얘기했네. 미안합니다. 그 일본에서 SNS에다가 이런 그 이상한 병신 챌린지를 하는 게 이제 일본의 MZ 새끼들의 그 저 하나의 전유물 같은 건데, 여기 이제 뉴스를 타면서부터 일본 내에서 이 업체의 이 입지가 그리고 주식이, 이 영상의 주인공은 이미 고딩이라는 것이 털려져서 이 신상이 털려갖고 알려졌는데, 해당 체인점이 스시로라는 회전초밥집인데 이 사건으로 시가총액 160억 엔이 날라갔다. 그리고 오늘 추가 공지문이 하나 더 뜬다. 점포에 대해서 문 닫고 씻기 전부터 소독 및 세척을 실시했고, 다른 점포에서도 공문 내려서 새 거로 교체하고 싶다면 본사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음. 해당 영상의 주인공 부모가 사과를 했다지만 절대로 안 물러나고 민영사 고소 준비를 하겠다고. 와 1541억원이 날아갔다고. 와 내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자식 안 낳고 싶겠다. 자식 낳은 거 후회할 듯. 160의 남자가 말하는 키장남이 받아들여야 되는 삶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형님들 옆집 동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뒤로 키자 가서 힐링을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대거 이탈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의도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채널은 키장남 뭐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뭐 채널 아트에 있잖아요. 누가 대놓고 잘 안 가르쳐주는 현실에서의 제 경험을 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하지만 키 징징이 분들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키 작아서 힘든데 힐링하시려는 분들 한 번 더 털어내기 위한 영상입니다. 개미털기 절망편 시작합니다. 자, 우선 넌 뭔데 키장남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 키 160입니다. 예,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키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죠. 자, 우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키에 대해 말을 하자면, 키 작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인생 난이도가 남들보다는 두 배는 높습니다. 키 작아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애당초 작은 키인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집니까? 그냥 어차피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순간 위로받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말입니다. 물론 제 이전 영상에서는 뭔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해서 좀 힐링하려는 것처럼 들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제 영상에서 키 작아도 괜찮다, 희망을 가져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 제가 예시 하나로 불편한 걸 찍어드리겠습니다. 키 작아서 고민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이성관계잖아요. 키 안 보는 여자?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여러분의 얼굴, 성격 보기도 전에 까일 수 있는 게 바로 작은 키입니다. 하지만 분명 키 작아도 연애할 거 하고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 키 작은 남자 만나는 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여자가 키를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단점인 키를 커버하고도 남는 미친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가져요. 키 작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키 징징이들은 절대 못 가집니다. 적어도 인터넷에서 키 작아서 인생 탓하면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분은 절대 못 가지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작은 키는 본인에게 피해망상도 심어져요. 남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지 혼자 나를 키 작다고 약보는 건가? 더러운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그런 생각하게 또 만들죠. 자, 그럼 뭐 댓글에도 한 번씩 달리는 말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키 작은 것을 극복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제가 키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 키 작아서 착같네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보통 키장남들이 받는 고통들 저도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전 신경을 안 쓸 뿐이에요. 아, 여성분들 제 키 보고 바로 커팅합니다. 옷 입을 때 맨날 기장 줄이거나 키장남 전용 옷 들어가서 또 찾아입어야 돼요. 뭐 키가 작게 태어났다? 이건 절대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좋은 말, 뭐 힐링되는 말 갖다 붙여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키 큰 사람이나 뭐 혹은 내 옆에 있는 여사친이 야, 키작아도 매력 있으면 돼.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고 강해지고. 160은 근데 좀 많이 좀 작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신검 자기 신체 사이즈 뭐 이런 거 이제 인증한 그 DC의 어떤 글이 있었는데, 키 150대 남자다. 너네도 나보고 용기 가져라 하고 뭔가 힐링 되게끔 글을 썼어요, DC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달린 댓글이, 친구는 좀 그렇고 너 그냥 내 펫 해라. 그 키면 그냥 나 키 좀 떼주면 안 되냐? 어차피 작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와, 키 작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도 것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와. 헬스장의 성추행 사건. 헬스장에 둘만 있었는데 접근해서 껴안고 몸을 만졌는데 격렬하게 저항해서 도망 나왔다고. 뭐야, 뭐 하는 거야? 미쳤나 보다. 아이고야, 이건 진짜
후속기사 읽어보니까 잡힌 당일에도 잡히기 전에 평소 지켜보던 여성 집을 문 두들기다가 여자랑 같이 산 남자한테 들켜서 도망갔다고. 헐. 아, 인어요, 인어공주 새 티저 영상 예고편 유튜브 싫어요 근황. 와, 심하네. 보고도 빡쳤노. 요즘 10대 여자애들의 이상형이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 저보다 키 큰 남자 좋아해요. 저도 키 큰 사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 저는 살짝 운동하고 키 크고 장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광준? 외모도 외모인데 저를 웃겨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존경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물어러 가야 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스러운 사람? 네, 맞아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저는 장발 좋아해요. 머리 묶으면 약간 너무 섹시해지고. 저는 약간 여우상 좋아해요. 약간 무쌍의 코 예쁜 연예인 이경. 그래요.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아서 키 큰 남자 아 키 작은 사람은 자기가 작아서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자기가 크기 때문에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여자는 키 큰 사람 이상입니다. 아이 그냥 이상하게 뭐 키 자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공포설 에버랜드 직원이 겪은 무서운 일. 오, 이런 거 좋다. 요거 한번 봅시다. 예. 에버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 바로 손님이 없는 아침.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새싹이 여기저기 자라고 자연 경관이 이루어지는 요때. 근데 가장 좋아할 때가 그때인데 한산한 그 에버랜드의 아침은. 근데 야 라이프야 밥 준비해. 해볼게요. 하지만 에버랜드가 마감하고 나서는 30분 정도 지나면 모든 조명을 다 소등해버립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에버랜드 갑자기 을씨년스러워집니다. 귀신이 뭔가 나올 것 같고. 괜히 어떤 구조물들이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괴담도 있지 않나요? 1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롤러코스터라고 불리는 독수리 요새. 재밌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했습니다. 독수리 요새에 있었던 몇몇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수리 요새에서 야간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12시만 되면 전화가 걸려온대요. 전 본 적 없지만 전화벨 소리는 들었습니다. 분명 들었어요. 제가 그때 야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 야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때 공구가 부족한 것입니다. 독수리 요새에 가서 공구를 가져오려고 한 선배. 핸드폰 조명에 의지해서 독수리 요새로 향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12시에 가까워졌는데요. 공구를 막 찾다가 찾는 그 순간 공구를 딱 잡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선배야. 선배가 장난친 거야. 아, 미스테리 마렵다. 오늘 미스테리 투표 좀 해주시지.
페이커가 가장 많이 사용한 챔피언 20개를 공개합니다. 아자르, 아지르, 그 레이저, 그리고 오리안, 오리아나, 라이저, 라이즈, 그 리벨란스, 르블랑, 르블랑, 갈리오, 코르키, 갈리오, 코르키, 빅토르, 리산드라, 리산드라, 아리, 아리, 조이, 카시오페아, 가시오페아, 트위스티드 페이트, 아칼리.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조커도 있었군. 아칼리, 룰루, 카르마, 트레일리아, 가시디안, 슬레이어스, 니코, 일레엘리아. 30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재는 걸까요? 롯데케미칼에 근무하는 여성분입니다. 나 20대 후반이고 30초만 썸 몇 명 있었는데 그 남자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엄청 재. 외모는 물론이고 직업, 학력, 가치관, 취미, 그리고 빠른 손절, 호감인 거 티 안 내거나 뜨뜻 미지근하면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더라고. 차단 참 잘하더라. 빠른 사귐과 빠른 스킨십, 빠른 손절만큼 빠른 사귐을 원하는 것 같아. 다 빠른 것을 원해. 전체적으로 아님 가라 마인드가 강하고 20대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하질 않아. 뭐라도 삐끗하면 빠른 손절을 쳐. 고백은 좀 받아봤는데 20대 남자애들이랑 참 느낌은 다르더라. 난 오빠라는 말이 좋은데 오빠 오빠 하고 싶은데 30대들 왜 그러냐. 공 드릴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0대 남자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을 드릴 만한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딱 봤을 때 이제 여자도 난이도라는 게 보여. 근데 난이도가 적당하게 있으면서 난이도가 너무 낮아도 사실은 오래가기 힘들어. 너무 낮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하게 돼요. 예, 여자들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적당한 난이도와 또 적당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할까?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당하게 좀 컨텐츠들이 적당하게 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예, 계속 뭔가 공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 이런 거 진짜 싫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얼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얼굴은 뭐야? 어이구야. 애가 4살인데 보호자 없이 혼자 가다가 사고 났는데 다행히도 무사하다고. 어이구야. 불박 차주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한 상황이고 보험사는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30%라는 입장.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이거를 어떻게 피하죠? 예. 이걸 어떻게 피해요? 절대로 강아지랑 아이랑 같이 둬선 안 된다. 이런 거 보고 로망 가질까봐 글 쓰는데. 에이, 애가 죽었어. 공격적인 개였다면 다른 데서 키웠겠지만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순했었고. 하... 아기 걸음만 보고 보다가 나왔는데 아기는 이제 개를 봤겠죠. 이 손으로 개를 이렇게 확 잡아챈 거예요. 그 순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교상이라고 합니다. 동물에게 물린 상처, 소독 등 치료를 후에 추가 염증을 고려해서 나중에 봉합을 합니다. 숨을 쉬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슴골 있는 부분이 움푹 패여서 그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호흡곤란으로 소생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기도 폐색, 하악골 골절, 인두 손상, 두개골 골절, 안면부 심부혈상. 아이고, 사랑만 받고 자랐던 아기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한테 물려 죽었대. 유튜브에 근데 그런 로망 키워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 도그 베이비만 쳐도 외국에 이런 영상 많다고. A lot of people will say that it looks like we let a gorilla in the house. If they hear anything. 아니 보기야 이쁘고 좋지. 그렇지만 야, 이 말라뮤트 새끼만 해도 얘 봐봐라. 귀엽긴 해. 이게 너무 귀엽다. 샘 스미스 같네. 주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아도 그 이제 나만 사랑받고 있던 그 강아지가 생각을 했을 때 너 때문에 내 입지가 적어졌어. 너 때문에 주인이 나를 신경 쓰질 않아. 너 때문에 하면서 그게 주인의 아기라는 걸 알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또 서열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예. 그리고 일단 잡아당겨갖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강아지가 느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 강아지 옆에 두는 거는. 밥 먹읍시다. 예. 아직도 걸려? 아니, 약한 물로 끓여놨었어요. 아직도? 예? 안 돼? 밥이요? 아니, 조금 더 센 물로 끓인 다음에 가져간대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약한 물로 끓여가지고. 지금은 어때? 따뜻해? 지금 좀 있으면 끓고 있어야죠. 뜨거워? 예. 먹자. 이건 또 키 작으면 연봉도 작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키기신 뭘 한 번도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한 명이 계속 패는 거 같은데 레게노라는 애가?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닌데? 얘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감명받아서 가져온 거.